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치료 등에 쓰는 분담금을 가해 기업들이 나눠서 내고 있는데요. 이 사태의 책임이 가장 큰 애경과 옥 씨가 이 돈을 낼 수 없다고 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특히 애경은 소송까지 진행하는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장세만 환경전문 기자입니다. 가습기 살균제를 3년간 썼다 네 식구 모두 피해를 입은 최경선 씨 가족. 호흡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더니 폐기능이 60%밖에 남지 않았다라고. 최 씨 가족은 정부의 특별구제 계정에서 매달 생활비로 수십만 원을 지원받고 있습니다. 이 계정은 지난 2017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옥 씨와 애경 산업 등 가해 기업 18곳이 분담해 1,250억 원 규모로 만들어졌습니다. 이후 7년 만에 기금이 고갈돼 올해 초 같은 금액으로 두 번째 분담이 이루어졌습니다. 2차 분담금 가운데 옥 씨는 704억 원, 애경은 100억 원을 냈습니다. 그런데 애경이 지난 5월 2차 분담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. 또 분담금 납부의 근거가 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대해서도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을 신청했습니다. 특별법에 분담금 총액과 횟수를 특정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. 애경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정식으로 사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런 소송을 했다는 건 그때 사과는 사실상의 거짓 사과였던 것이죠. 최대 피해를 일으킨 옥 씨도 지난 5월 환경부에 공문을 보내 2차 분담금 납부가 마지막이라며 추가 분담은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와 폐암과의 연관성이 공식 인정됨에 따라 배상 및 보상의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가해 기업들이 이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방어 조치로 풀이되는데 환경부는 기업들의 반발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SBS 장세만입니다.